할렐루야.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신 우리 구주,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과 행동과 그 사역은 가장 높은 수준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서신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교회 예수 믿는 과정이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계시 중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안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안에 생명 주는 영,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자신 안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에서 그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풍성하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성도 간에, 성도들 간에 대화하면서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받았어, 서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내가 은혜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어떤 걸 원하시냐? 우리가 더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사랑, 또한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혼자만 좋아하고 혼자만 간직하고 좋아해서 그것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주님한테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기쁘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분향단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죠. 그게 바로 향기예요. 신약에서 은혜를 입은 최초 사례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만 그러냐? 나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종수나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뻐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 기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죠. 눈만 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수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직 복 있는
여기서 마리아만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곧 내가 되어야지.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내 인물이 내가 될 때 말씀의 실제를 체험할 수가 있어. 아, 저건 우리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 아, 저건 다니엘한테 하는 말, 그게 아니야. 다 주인공은 나한테 하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를 체험할 수 있어. 우리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은 뭐냐면 실제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구약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곳에 계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을 볼 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그분만 죽지 않는다는 것,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무엇이냐? 우리의 혼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곧 썩은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또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변화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가방만 들고 폼째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지. 우리 몸은 그래서 반드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안으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지체 함께 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생명만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썩을 몸이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부활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은 뭐냐? 백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그래서 회전함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악의 세력들이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변하지도 않으시고 바뀌지도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유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7.8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면 또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유기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캄캄한다 할지라도 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히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빛이 그러한 것입니다. 본성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DNA를 받았는데 너희 아비는 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혈기가 나고 교만이 나고 더러운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우리 안이 변화되지 않으면 완전히 쓰레기통입니다. 또한 그래도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을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버지 안에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또한 은혜와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비춤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에서 남게 하시고 빛은 어둠과 악을 물리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드리는 것이죠. 또한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 하는데 실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로, 실제를 통해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못 나타낼 우리가 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성령신은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잉태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을 입고 오셨는데 그 신성을 입고 오신 통로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인성으로 계신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인성을 입고 있었죠. 인성을 입고 있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신성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잉태가 이루어진 후에 인성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사람이 구주는 그 사람의 본질을 지닌 사람의 그 처녀 안에 신성한 그 본성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누가복음 1장 26-27절에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왜 셋째 딸도 아니고 여덟째 딸도 아니고 열째 딸도 아니고 여섯째 딸인가? 거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의 한 동네에 가서 다윗의 그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또 약혼한 처녀에 갔더니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윗의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에서 살았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것과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은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는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기는 사람이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하는 이끄시는 우리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땅으로 주님 떡으로 인도하신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아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럴 때 성령께서 천사가 뭐라고 했어?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신 그대 위에 임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실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결국 다 알아봤지.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이 잘 가면 하루, 어떨 때는 일주일, 잘 가면 한 달, 그 다음에 땅으로 또 뚝 떨어집니다. 회개 안에서 그래요. 회개를 안에서. 그 속에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가서 앉아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또 돌아다니시는 것이죠. 방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땅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설교를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아멘 소리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분명히 택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의 형제를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부활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이 안에서 계속 주님이 이 안에 지속소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 영이 있어요. 뭐 어디 뭐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있죠. 주관적인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야 돼요.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차츰 멀어져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이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먹는 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인가요? 어디 보면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체적 너무너무 어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나 율법이 필요하죠. 그거를 채워야지만 때가 찰 때에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니 율법을 채워야지만이 은혜의 시대에 넘어가는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은혜의 시대에 갈 수가 없을 뿐더러 율법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은 온 집이 보는 앞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곧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민년이들을 영광으로 가득 찬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동네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동네예요. 빛만 가득한 동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름이 돋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기를 잉태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와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즉 처녀였습니다. 동정녀가 무엇입니까? 남자를 체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를 동정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는 무엇을 말하냐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아주 깨끗한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가 되기 위해서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윤이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생명의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태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도록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에 용서하는 하지 못한 씨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썩을 거예요. 그게 죽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씨가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열 달 동안 꽉 채워야 되는데 유산시키. 나 성령 체험했어. 그걸로 목에 기부사가 담는 것입니다. 그거는 체험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만 하면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시키지 말고 부활하도록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잉태된 말씀의 씨를 부활생명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잉태된 말씀이 태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누구냐? 하나님 사람인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 인성이 부활생명으로 변화되면서 신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남하고도 틀립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났을 때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신성이신 예수님을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십니다. 사모해 보세요. 꿈에라도 보이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믿는 이들은 성탄절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도록 주님을 의지하므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